대구 경북 시민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지난 정부 때보다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어려워졌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마이너스 성장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꼴을 마이너스 경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선거 문제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여러분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지금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텐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정부를 규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여러분 공수처가 뭐 하는 거냐? 수사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기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런 준수사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세금 안 내면 국세청이 나오고 공정거래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에 필요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수사기관 많아지는 거 좋은 일입니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 인력들이 수사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수처라는 거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그 합당한 건가요? 할 필요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정권 말기로 가면서 이 정부가 2년차 지나가면서 불안한가 봅니다. 경제 실정 또 민생 파탄 안보 실정 이제 심판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공직자 중에도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 만약 조사를 받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조사하는 검찰로부터 그 수사를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공수처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뺏어올 수 있어요.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지금 그런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 무리한 패스트트랙 막아내느라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많이 다쳤어요. 제가 조그마가도 또 통화했는데 갈비뼈 부러진 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수많은 의원들 보좌관들 원회 위원장들 다치고 찢어지고 넘어지면서 막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비폭력으로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이 불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이거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어요.
50명을 고소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얻어맞으면서 바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정책을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좌파 독재다 이런 말을 했더니 활짝 놀라면서 뭔 무슨 소리냐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 좌파 독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독재라는 게 뭡니까? 독재라는 게 뭘까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선거법이냐 아니면 경제냐 뭡니까? 경제를 살리라고 그러는데 경제는 다 망가뜨리면서 그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간절한 절규는 듣지 않고 웬 선거법입니까? 웬 공수처법입니까? 그러니까 국민 말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독재예요. 그것도 좌파 독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헌신을 하고 애를 쓰고 다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좌파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시장경제 자유 우파의 핵심 가치인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거 좌파 아닙니까? 좌파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좌파 독재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놔도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좌파 독재 치하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경제 무너지고 정치만 살아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로 굳건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